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빛과 소금란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으니까요. 주보를 잘 활용하셔서 예,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어떤 거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기도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나와요. 네. 근데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는 또 천국이란 단어가 또 안 나와요. 네. 찾아보면 그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기록했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쓰여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두 개의 단어는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단지 지금 이 마가복음서를 누가 읽어야 하는가, 누구에게 이 복음서가 전달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 썼을까요? 바로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우리처럼 읽지를 못해요. 굉장히 읽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요. 좀 꺼려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해 썼을까요? 예, 바로 헬라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누구를 향해 썼습니까? 헬라, 그리스,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또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바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 어색하지 않게, 그 다음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 단어를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려 16번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38번이나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40번 이상의 그 천국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나라이죠. 나라. 이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라는 어떤 영토, 이렇게 땅을 생각할 수가 있죠. 가령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딱 생각하면 여러분 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도 뭐 몇 도입니까? 경도 127도, 그렇죠? 동경 127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북이 37도 이렇게 있죠. 거기에 놓여있는 한반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땅덩어리. 또 미국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북아메리카에 있는 저기 이렇게 커피잔 모양으로 된 하나의 큰 대륙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나라가 이 땅으로만 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땅만 있고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푯말을 들고 땡땡땡 나라 해가지고 여기 아무도 없다. 푯말을 탁 꽂고 야, 여기 내 땅이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된다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예, 국민이 필요한 게 바로 나라로서 성립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국민만 있다고 될까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일제 치하에 그때 36년간의 그 참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이대로 땅도 존재했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존재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국민들의 주권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땅이 있고 사람이, 조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더라도 그 땅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일본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일본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바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 땅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이윤정 집사님이 또 기도도 했듯이 이 우크라이나 전, 여러분 왜 이들이 끝까지 러시아로부터 버티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도 그래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많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바실레이아 투데우라고 하는데 이 나라 바실레이아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배하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는 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뭐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임하신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나의 뭐 남편이 있고 나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 세상 나라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라, 여러분 정의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참 정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통 불의와 악독함만이 가득 차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지금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어떻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소감이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아,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의 소감은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인간 때문에. 동물들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들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마음 안에 공허함이 시작됐어요. 텅 비었어요. 사실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가 없어요. 비어있으면 무엇인가 채워야 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곧바로 그 비어있는 곳에 누가 자리 잡게 될까요? 사탄, 마귀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자리 잡아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종삼아서 우리를 막 부리는 거예요. 결국 그 사탄의 종이 된 우리 인간의 모습 어떻게 변하게 됐을까요?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었거든요.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의 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떠나게 되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고 결국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면 그들은 아주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기쁠 것이라고, 돈도 많이 벌 것이라고, 내 뜻대로 하니까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타락과 범죄와 파멸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글우글거리게 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파멸에서 누군가, 무엇인가 우리를 건진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이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임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으셨던 그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쫓아버리고 명령하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나라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또 꼭 깨닫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할 때 어디서부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두 번째 보여주시죠.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y kingdom go, Thy kingdom come. 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아래 게 답이에요. Thy kingdom come. 자, 당신의 나라가 가시옵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어디예요? 오시옵소서예요. Come.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Thy kingdom come. 내게로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y kingdom come. 시작.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점. 하나님 나라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우리가 참 설교 들을 때 또는 유튜브로 어떤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이럴 때 생각이 있잖아요. 아, 이 말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내 딸이 들어야 돼. 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유튜브 듣다가 주소를 바로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잘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보내줘야지 그냥 내가 아 이거 괜찮다 보내버리면 여러분 그건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좋은 찬양 있을 때 빨리 보내고 싶어. 저도 그래요. 너무 은혜가 될 때 이렇게 빨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예,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좀 다 소화되고 좀 다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 이 은혜가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예. 그냥 기도만 해도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먼저 그냥 쉽게 바로 그걸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맛본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과 참 흡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특별히 뭐 이런 나라에서 벌어진 악행들 있죠. 부정적인 그런 것들 또 마약, 살인, 범죄 이런 것들 또 동성애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직장에, 내 사업체에,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기를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의 킹덤 컴.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려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자세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해 줄 수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면 좋은데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이렇게 은혜도 많았지만 문제도 참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예,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교만했고요. 본인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파당을 지었고요. 또 무리를 지어서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말만 앞선다는 건 뭐예요? 아는 건 많아요. 머리는 커요. 그런데 손발은 아주 그냥 퇴화된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참 말로만 서로 격려하고 말로만 결단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꼭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손과 발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 자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성지에 우리 청년을 딱 보면서 간호사로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들이 옆에 주변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바라봤을 때 와, 뭔가 달라 보인다.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정말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그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믿어지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분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바로 이런 원리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보여짐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떠벌리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모세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께서 가거라 저들과 싸워라 미디안을 쳐부서라 이들이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 숫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 미디안을 진멸했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와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믿음의 선포와 기도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을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시작돼요. 내 안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하시고 그분이 영광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럴듯한 기도, 그럴듯한 선포, 어떤 그럴듯한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내가 순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학생들, 아멘. 직장인은 자신의 회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아멘. 주부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북한만 열려라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다가 열리면 함께 가서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